네, 이번 시간에는 선택자와 선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CSS를 HTML에 붙이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죠. 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태그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CSS를 주는 것 하나. 이렇게 되면 이 스타일, 이 CSS 코드는 H1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여기 있는 H2라는 요 태그를 꾸미고 싶다면 또 다른 방법,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우리가 작성해서 웹브라우저에게 지금부터 CSS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효과, CSS의 효과를 우리가 코딩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여기 있는 이 효과가 여기 있는 H2에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H2라고 하는 요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이제 이 방식,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코딩하는 방법, 그걸 위한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일을 만들어 보죠. 선택자라는 것은 selector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선언이라는 것은 declaration이에요. .html 이렇게 이름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있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ul 밑에 li 밑에 html li css li javascript 이렇게 해서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기술 3인방을 이렇게 제가 적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li를 한번 꾸며보죠. 자, 우선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의 폰트 컬러를 제가 바꾸고 싶으면 li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효과는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컬러, 폰트 컬러는 레드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고, 제가 실수했죠? 뭘 실수했나요? 스타일에 써야죠.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웹페이지에 그 li 태그에 밑줄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안 되네요. 안 되는 건뭐 제가 뭘 잘못했겠죠. 자, 이렇게 되죠. 즉, 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만 있을 때 세미콜론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요것이 이 효과가 하나 더 따라오게 되면 그때는 그 컬러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요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 바꿈을 해주면 좀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CSS에서 효과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항상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주는 걸 습관에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습관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 li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효과들, 요걸 이제 CSS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매뉴얼 같은 걸볼 때는 또 그런 게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경우에 항상 뭘 쓰냐면, 구글 이미지 검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구글 이미지, images 구글.com으로 들어와서, CSS selector 라고 하고 검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개념들을
이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좀더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요게 좀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H1, 예, 제일 앞에 있는 요것은 셀렉터입니다. 이 주어라는 뜻이에요, 주어. 예, 우리 사람의 말로 치면. 그리고 사람의 말로 쳤을 때 서술어에 해당되는 것. 예, 그 부분이 바로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에요. 그걸 이제 declaration,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선언이라고 하죠. 즉, H1이라고 하는 저 선택자에 해당되는 태그의 CSS 효과는 여기 있는 검은색에 해당되는 선언이다 라는 것을 웹브라우저에게 공표하는 거죠. 공표. 말이 좀 무섭죠. 선언이라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color라고 하는 것은 property, 속성이란 뜻입니다. 한국어로.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뭐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이 컬러라는 속성에 대한 속성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콜론은 여기 적혀 있죠. 속성과 속성의 이름과 속성의 값을 구분하는 구분자, separator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미콜론은 declaration separator라고 해서 선언과 선언을 구분해주는 그런 선택자. 아니, 선택자가 아니라 그런 구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용어는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의하기 전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코드에서 누가 선택자인가요? 얘가 선택자. 그럼 얘는 선언.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속성. 요거는 속성 값. 요거는 속성과 속성 값을 구분해주는 구분자. 요거는 선언과 선언을 구분해주는 구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S에서 어떤 특정한 태그를 꾸며주기 위한 기본적인 문법,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선언자, 선택자, 여러 가지 형태의 선택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